사람들 가족대행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매일매일 들어오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전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아버지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면? 우리 언니면? 우리 오빠면? 우리 가족이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겐 환자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간호부장님의 권위나 위계질서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윤세인 씨, 당신 정말... 윤세인 아니고 윤, 제, 인입니다, 제 이름. 일개 간호조무사일 뿐이지만 이름 정도는 똑바로 불러주십시오, 부장님. 제 이름, 윤재인입니다. 걱정 마세요, 원장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 시험 무사히 잘 치고 올게요. 수고하세요. 근데 댁 이름이 뭐라고? 윤재인인데요. 제인이? 아들한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혈압 떨어지고 있잖아. 가만,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더라? 예, 영광이네 국수집입니다. 예, 제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만. 아이고, 되다. 오늘 어떻게 장사 좀 됐는가. 거기가 어디 병원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누구 전화야? 누가 아프대? 아는 친구. 아는 친구 누구? 있어. 대전에. 대전에? 대전 누구래? 생전 당시 대전에 친구 있던 소리 없었는데. 있어. 당신 잘 모르는 사람. 그 친구가 좀 다쳤다는 거. 어, 근데 그래서 당신한테 어쩌라고? 응? 아, 돈은 또 왜? 자, 내 다녀올게. 이제 문 닫고 자라고 들어가. 올릴래? 응? 혹시 저 양반 여자 생긴 거 아니요? 응? 행이여, 저 인사가 여자랑 딴사림 차릴라. 차라리 토끼의 뿔나기를 기다리지. 친구가 다쳤다면 친구가 다친 게요. 아, 넌 몇십 년을 같이 살고도 그렇게 저 사람을 몰라? 몇십 년을 같이 살고도 뒤통수 맞는 옆에 내가 이 세상에 어디 한둘이래요? 당장 언니부터도 아버님한테 뒤통수 맞으시고서는. 별로 무슨 소리. 아, 그 신소리 작작하고 그만 들어가자. 들어가. 대체 얼마를 갖고 간 거야?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수술 중에 혈액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지만은 다행히 원내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무사했습니다. 그럼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겁니까, 선생님? 상처 부위는 4, 5일이면 암을 겁니다. 근데 갈비뼈가 3대나 금이 가서 아무래도 완치까지는 2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2달이나 예? 아, 그럼 시험 무자입니까? 영 어떻겠습니까? 무리하는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 따르겠습니다. 그럼. 아, 이거 우량 줬나 이거 진짜. 상황 골 때리게 됐겠네.
예? 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예, 영광이한테 마지막 통보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마지막 통보요? 두 달 안에 타율 못 올리면 영광이 절마저가 연구 퇴출 당할 겁니다. 아, 하지만 최코치님, 우리 영광이는 지금 부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고약하게 됐다 아닙니까? 영광이 아버님, 이번에는 이미 구단 쪽에서 결정이 내려온 상태라 저도 우째 못합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아주 장하다 장해. 내가 나중에 프로야구 선수 되면 아빠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문정이도 딸려줄게. 그리요 그리요. 배고프지? 응. 우와. 그나저나 이거 우리 아들 맨날 밀가루만 먹여 어쩌냐. 삼겹살에도 구워 먹여야 힘이 날 텐데. 모르시는 말씀. 나한텐 아버지 국수가 삼겹살이고 오겹살이라니까. 천천히 먹어. 아우, 국물 쥐이네. 이거 완전 보약이네 보약. 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 코치님? 예? 이게 다 지가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영광이 이번 시즌까지만이라도 뛰게 해주십시오 제 코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무슨 짓을 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이 우리 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아 참나. 마 이게 통할란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구단주 아들도 이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거든요. 어, 아십니까? 그 서재명 회장 아들 서인우라고 드래곤즈 4번 타자. 그거라도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아, 열받네. 아, 열받아!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심할 씁니다. 알겠어요, 윤세. 알겠어요, 윤재인 씨?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지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응급실로 들은 김영강 환자. 네? 윤재인 씨 담당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체온 혈압 체크 잊지 말고. 아, 네. 24시간 수혈 부작용도 같이 체크하세요. 그리고 가려움증이라든가 또 오한이라든가 피부 반응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관찰하겠습니다.